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6,750, 아니, 2,675원이요. 2,675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0%. 70% 비중입니다. 시청자님, 이거 그저께 매수하셨을까요? 네. 아, 급등한다고 또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네. 제가 전형적인 주식을 잘 이제 몰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형적으로 하시는 실수를 오늘 또 사례가 하나 나와요. 주가가 왜 올라가면 싸게 보이고 떨어지면 비싸게 보일까요? 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잡지 못하면 놓칠 것 같은 그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우리 기술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나요? 조금 조금 알고 어떤 회사죠? 그거 원자력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맞아요. 원자력 제어 계측을 해요. 그러니까 제어 계측이라는 거는 원자력은 이제 밀폐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 계측기로 이렇게 보니까 SMR 원자력 테마를 한달 해가지고 그 테마를 요새 원자력이 쭉 올라갔는데 우리 기술이 그동안에 어떠한 업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기술이 그동안에 매출은 얼마하고 이익은 얼마 벌고 이거 한번 보셨나요? 안 잘 보셨죠? 못 봤네. 예. 우리 기술은 지금까지 2002년부터 매출이 한 100억에서 한 4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거의 적자예요. 돈번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적자예요. 작년 살짝 흑자 나는데 당기 순이익은 적자. 그러니까 기술력은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버는구나.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이게 언제 돈 벌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 테마가 구조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면 기다리면 된다 이러는데 이게 언제 사실 산업으로 완성될지를 보려면 꽤 기다려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70% 비중도 많고 다만 보통 이렇게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이제 한 번에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만 한번 다시 올려칠 것 같은데 취득가까지 갈지는 정말 잘 모르겠고요. 한번 반등 줄때 비중은 줄이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주식은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건 신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하면은 주식해서 정말 수익 내기 어려워요. 바닥에 있는 거를 다음에 올라갈 거를 하는 거꾸로 가야지 이렇게 급등주만 쫓아다니면은 이런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 많아요.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산 잃어버리면은 어디 가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좀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는 게 낫겠죠? 조금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중 조절해서 조금 반등 줄때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